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롬 글렌이 방한하고 돌아갔습니다. 제롬 글렌이, UNCPGA에 참석했어요. UNCPGA에 참석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UNCPGA는 지금 한승수 총리가 회장으로 만든 건데요. UN 총회 의장 협의회입니다. 유엔 총회에는 의장을 뽑아요. 의장은 주로 한 나라의 총리 아니면은, 그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한 국가의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15명이나 한국에 왔습니다. 한승수 총리가 UNCPGA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롬 글렌을 초청을 했습니다. 왜? UN에서 AI를 governance, AI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4년 전부터 제롬 글렌은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어요. UN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도 찾아다니고, NATO도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UN 안보리가 힘이 세니까, UN 안보리에 이제 AI를 governance해야 된다, governance 해야 된다, AI를 관리해달라 하십시오. 뭐 이렇게 제안서를 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사람들 전혀 관심 없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에서 뭐 하는 건 전부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토에 갔더니 마찬가지예요. 거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 갔습니다. 유엔 총회에 갔더니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AI는 지금 뭐 당면한 과제가 아니야. 미래 과제니까. 지금 현재는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굶어 죽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한승수 총리를 저희가 막 설득을 해서, 한승수 총리, 왜냐하면 유엔의 유엔 총회, 그죠? 총회 의장이 한국에 지금 오니까, 언제? 10월 29, 30 한국에 와서 UNCPGA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당신이 이야기를 해라. 유엔 제롬 글렌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의장에게. 그리고 유엔 총회 또는 유엔 사무총장의 압력 단체가 바로 UNCPGA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나라의 국가의 총리 또는 대통령인데 유엔 총회의 의장을 전직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모인 거예요. 전부 모여가지고 결의안을 냅니다. 마지막에 회의 끝에 결의안을 내면 유엔 총회나 아니면은 사무총장이 그 결의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압력 단체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게 막 찾아가지고 지금 UNCPGA 여기 사진에 이제 보시면, 그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저하고 구윤철 장관하고 제롬 글렌 있죠. 그리고 여기 쭉 있는 분들이 한 나라의 총리를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낸 분입니다. 그죠? 발제 내용, 방한 목적. 제롬 글렌이 지금 현재 10월 3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의장 협의회에서 왜 인공지능의 관리가 필요한지, 시급한지, 유엔이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라 그랬습니까? 미국에게 하라 그러면 미국이 자기 나라 이익만 차지게 하겠죠. 러시아가 전쟁하느라고 안 하겠죠. 중국이 하면 우리 전부 다 너무 겁이 나요. 어떻게 될지. 자기들만 한 나라만 AI를 가져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고요. bad AI, 나쁜 AI로 이 고생을, 그죠? 골탕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NCPGA 여기에 유엔 총회 의장 협의회에서 지금 결의안을 냈습니다. 3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유엔 총회 의장이 이제는 선언을 해야 되겠죠. 선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feasibility study라고 있어요. 예. 타당성 조사. 예, 그거를 유엔 총회에서 타당성 조사 까지 해라 라고 승인하면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UN의 IAI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의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의안은 UN 총회와 같은 UN 기구 중에서 해야 되고요. 한국은 UN 총리 결의안을 제안해야 되고요.
타당성 조사는 한국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쓰겠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임명한 독립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엔 총회 의장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4년간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한국 대표는 접니다. 77개국의 대표단이 있어요. 한국 대표는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 대표이고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이제 회장이죠. 제롬 글렌은. 그래서 유엔 IAIA를 4년 전부터 그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저도 물론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AI 감독 관리 기구 필요성 연구를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해서 세 번이나 썼습니다. 이미 1편 거는 제가 UN 미래 보고서 2024, 2034에 1편 건 들어갔어요. 2편 보고서가 지금 UN 미래 보고서 2025, 그죠? 2025, 20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지막 여기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부록이 있어요. 이 부록을 꼭 보시고 자원봉사자도 뽑고 있으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승수 총리가 회장으로 만든 유엔 총회 협의회에서 30일 날 그죠 제롬 글렌이 이렇게 스케줄입니다. 이게 스케줄에서 발표를 했고 2시에 발표를 했어요. 발제문 요약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이제 사진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있죠. 2024 annual meeting 해 놓고 Council of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이게 총회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President 의장을 했던 사람들의 Council입니다. 그죠? 협의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서 있고 그죠? 그다음에 외무부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구윤철 전 기획재정부 차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한승수 총리. 한승수 총리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유치하자라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롬 글렌이 발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롬 글렌이 여기에서 자기가 나토에 가서 거절당했고 자기가 UN Security Council 가서 안보리에 가서 거절당했고 여기 가서 거절당하고 4년 동안 여러 가지 그저 고초를 겪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전 세계 Parliament 대표단이 있어요. 전 세계 의회 대표단 70개 국가 모임에 가서도 또 발표를 했고요. UN Safety AI Safety 그게 런던에서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승수 총리 옆에 있고 지금 제롬 글렌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거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4년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2, 3년만 더 가면은 유엔 기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유엔 기구를 만들면 IAEA가 1조 원을 씁니다. 유네스코가 예산이 1조 원인데 샘 알트만이나 여러 전문가들은 유네스코나 IAEA보다 50배 내지 100배로 클 것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UNCPGA 참석해서 제롬 글렌이 한 일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한국 서울에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제롬 글렌 밑에 워싱턴에 가서 또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